자, 이제부터 우리 시즌 2 객체지향으로 들어갑니다. 객체지향.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저도 프로그래밍 처음 할 때 정말 멘붕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많은 그 뭐랄까요? 방황들을 해왔습니다. 그 특히나 이제 저는 뭐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인문학 쪽의 전공이에요. 그래서 뭐 주변에 뭐 프로그래밍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그냥 책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객체지향이라는 말이 너무 철학적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 철학에서도 잘 안 쓰는 말이 막 튀어나오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정말 매일 밤 엄청난 번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예. 정말 많이 방황했어요. 예. 진짜 방황 많이 한 것 같아요. 객체지향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객체지향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몇 가지 조금 가이드를 좀 드리면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에요. 기능. 자, 프로그래밍의 기능입니다. 이건 철학적인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 자체가 객체지향이니까 현실에서 안 쓰고 굉장히 철학적 느낌이 듬뿍 나니까 이제 우리도 모르게 철학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되게 많이 지레 겁을 먹고 그걸 너무 추상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일단은 뭐 객체라는 말이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아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생각 못했네요. 알게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자, 아무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입니다. 오브젝트를 객체로 번역한 건데 사실 오브젝트는 쉽겠어요. 오브젝트란 말도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브젝트란 말은 조금 더 구체적인 느낌이 나는데 아무튼 저는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뭐 외국 애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알 수는 없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능을 배우는 거예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기능을 배우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배울 때 최대한 구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기능을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이 돌아가게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설계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인가 라는 그 논의의 맥락에서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들은 대부분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키텍처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논의를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철학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좀 고차원적인 단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기능을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러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다면적인 기술이에요. 다면적이에요. 다면적이라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설명하면은 이게 수업이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울 만한 측면 하나를 딱 집어서 개만 두드려 팰 거예요. 아, 말이 녹화 중인데. 자, 개만 물고 늘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그럼 너무 빈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객체지향을 느끼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그게 제가 선택한 최선입니다. 자, 시작하죠. 자, 그럼 객체지향을 알아보기 전에 객체지향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객체지향이 등장했을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객체지향 없이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10과 20을 더한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기 있는 코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자, 이렇게 생긴 코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회색 부분은 지금 모르는 거고 자, 컴페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거 이따가 실습할 때 한번 그때 만들어 볼게요. 지금 만들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제가 아까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려서 이거 하나 설명하고 살짝 자, 이 넘버링 앞에 스트링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이세요? 우리 메소드를 정의할 때 넘버링 앞에 스트링이라고 적은 거 저건 뭐냐면 이 메소드의 반항값은 문자열이란 뜻이에요. 예, 저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있으면
이 메소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메소드는 반드시 문자열을 반환한다라는 걸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 앞에다가 인트 붙였죠. 스트링 붙이고. 그랑 똑같은 겁니다. 메소드의 앞에다가 스트링을 붙이는 거는 저 메소드의 리턴 값, 반환 값은 반드시 문자라는 걸 개런티 해줘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저 스트링 부분이 void였을 거예요. void.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아마 예전 예제를 보시면 void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반환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까지는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안 썼던 겁니다. 예. 자, 요거 제가 아까 깜빡하고 중요한 걸 빠뜨려서 지금 간단히 언급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패키지에서 이거 따라하세요. 하실 분들. 자, 여기 오프라인 튜토리얼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뉴를 합니다. 핑. 자,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컴페니라는 이름을 쓰세요. 이름은 뭐 딴 걸 써도 되지만 제가 뭐 예제를 하다 보니까 컴페니를 했어요. 컴페니.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finish. 자,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자꾸 빠뜨린 게 생겨요. 자, 여러분의 기쁨을 제가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아까는 우리가 안 보였던 게 이제 보이는 게 생긴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어디다가 작성했어요? 이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 안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왔잖아요. 기억나세요? 그쵸? 자, 이 메인이 이제 뭔 것 같아요? 얘가 뭔 것 같아요? 얘가 메소드였어요. 메소드. 그죠? 이제 보이죠? 아까 안 보였던 게 보이잖아요. 제가 막 강요하나요? 막 대답을 쥐어짜고 있나요, 제가? 자, 안 보였던 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게 공부하는 즐거움이죠. 이 즐거움을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이걸 흘리면 손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입력값에서 AIGS 요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요거 우리 로그인한 애플리케이션 했었죠? 자, 이게 뭐겠어요? AIGS 뒤에 대괄호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배열이었어요, 배열. 왜냐, 이 앞에 AIGS는 그 배열의 이름, 그 배열이 담겨있는 변수의 이름이고 그 뒤에 대괄호하고 0을 넣게 되면 그 배열에 담겨있는 값 중에 첫 번째 값을 갖고 오겠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어때요? 아까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아직도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게 될 겁니다. 예.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느껴보세요. 자, 다시 예제로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메인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특수한 메소드예요.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메소드는 특수한 메소드라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이 실행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처음 실행돼야 될 코드가 있다면 걔를 메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메소드에다가 적어주면 메인이라는 메소드는 자바가 자동으로 호출할 거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정의한 거는 정의한 건데 얘를 호출하는 건 없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암시적으로 자바라는 개발 언어의 매뉴얼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당신이 실행시키고 싶은 코드가 있으면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메소드를 정의해서 거기다가 코드를 작성하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약속사항이에요. 약속사항. 우리가 매뉴얼을 보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메인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알아가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예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이구.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자, 붙여넣기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붙여넣기 했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10 더하기 20. 자 뭐 없죠.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이미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걸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 선대의 개발자들이 해결해 왔는가를 살펴보다 보면 그 끝에서 객체지향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10 더하기 20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요구사항이 바뀌었어요. 자 요구사항이 뭐냐면 저 10 더하기 20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날은 야 100 더하기 200을 해줘. 그 다음날은 뭐 뭘 해줘.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우리가 뭘 사용했었어요? 변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변수. 변수를 사용해서 여기 10 더하기 20이라고 적혀있는 저 코드 한 줄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줘야 될 거는 저게 한 줄이 아니라 천 줄, 만 줄짜리 아주 복잡한 코드. 웬만하면 건들면 안 되는 그런 복잡한 코드라고 간주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런 복잡한 코드를 클라이언트가 매일 아침 전화해서 10을 100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빨리 분노를 시뮬레이션 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고정적인 것과 가변적인 걸 분리해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해볼게요. 자 좌항 left 10 int right 20 그리고 이 부분은 left 더하기 right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더하기와 더하기 양쪽에 있는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위해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하면 돼요? 수정사항이 들어왔을 때 변수의 값만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잡한 로직은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적은 시간에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로직을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한다. 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용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자, 여기 코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금 우리가 했었던 거는 10과 20이라는 코드를 교체하는 거였어요. 한 번만 호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호출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호출될 때, 한 번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더하기라고 하는 저 연산이 여러 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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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중복이 발생한 겁니다. 중복. 자 중복은 개발자의 주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잊지 마세요. 예, 개발자의 주적은 중복이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중복되는 부분을 그래서 찾아내서 뭘 한 거냐. 아, 제가 예제를 좀 잘못 선택했네요. 자 요걸로 했어야 되는데 자 요걸로 했어야지 정확한 거죠. 한번 실행할 때 자 요렇게 그리고 한번 변수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앞에다 int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에러가 나요. 자 그런 디테일한 문법적인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요. 중복. 이 부분이 지금 중복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매의 눈으로 저 중복을 발견하고 그리고 뭘 해야 되겠어요? 저 중복 부분을 메소드화 시켜줍니다. 자 지금 제가 네모 표시한 부분은 한 줄짜리 코드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요. 저거 천 줄짜리 아주 복잡한 코드입니다. 저거를 메소드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메소드화를 한번 시켜봅시다. 자 우선 메소드를 정의했어요. 자 sum이라는 메소드입니다. sum은 합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입력값은 자 여기서 잠깐 느려집니다. left, right고 실제로 안에서는 left와 right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left와 right를 더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sum
left, right.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코드상에서는 저는 한 줄짜리를 한 줄짜리 코드로 바꾼 것 뿐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 줄짜리 코드를 제가 한 줄짜리 코드로 바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로직을 바꿔야 된다. 그럼 저는 어디를 바꾸면 되냐? 이 메소드의 본체 부분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이거 우리가 배웠던 거 지금까지 복습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복습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제 서서히 막장이 오기 시작해요. 막장이 왜 오냐면 프로그램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투자한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프로그램은 점점 커져요. 프로그램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있죠? 아시죠? 자, 윈도우가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그 윈도우를 이제 주문을 했는데 자기는 플로피 디스크로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윈도우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로피 디스크로 보냈어요. 근데 플로피 디스크가 3,500장인가 그랬대요. 플로피 디스크 모르는 세대가 혹시 여기 계신가요? 자, 여기 디스켓 3,500장이 왔대요. 3,500장인지 진짜 헷갈리는데.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그 3,500장이 다 코드예요. 코드. 사람이 그렇게 크게 코드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정말 거대한 소프트웨어예요. 예. 자, 아무튼 그렇게 거대해지는 소프트웨어가 거대해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5만 가지 일이 생겨요. 5만 가지 일이. 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 코드에서 자, 저는 여기에 left와 right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썼어요. 근데 나중에 입사한 신입 개발자가 왔는데 그 개발자한테도 사실 그 개발자도 불쌍하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코드 안에서 자기가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 임무가 생긴 거예요. 근데 뭘 추가해야 되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코드를 리뷰를 못한 겁니다.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리고 right라고 하는 코드가 없는 줄 알고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right라는 저 변수의 이름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우항. 왼쪽, 오른쪽. 왼쪽에 10, 오른쪽에 20을 더한다 해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값을 right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개발자가. 그렇게 세련되진 않지만. 자,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은 뭐 어떤 로직을 짜야 되냐면 그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출력해주는 그런 코드를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right라는 의미를 뭐 이거 되게 세련된 표현은 아닙니다. 권리, 월급이란 뜻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받아야 될 월급으로 라이트를 쓴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이 코드를 짰던 사람은 계산을 할 때 우항의 의미로 라이트라는 변수의 이름을 썼어요. 근데 나중에 입사한 사람이 변수를 추가했는데 그 사람은 그 변수의 값을 뭐죠? 그 급여라는 뜻에서 라이트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라이트가 권리란 뜻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수에 담겨있는 값의 성격이 달라져요. 예,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는 소리가 저 세 명이 내는 소리인가요? 저 세 개가 내는 소리인가요? 밖에 타는 나는 소리예요? 저거요? 그럼 문을 좀 닫아주세요. 예. 소리가 꽤 크네요. 제들이 내는 소리면 열어야 되고 거 앞에도 달아주시고 아, 얘네가 내는 소리예요? 앞에 공기, 산소 공급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서. 자, 아무튼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드가 커지면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개발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기존에 만들었었던 이 sum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 기억나시죠? 여기 sum이라는 메소드는 우항과 좌항을 더해주는 역할하는 메소드였어요. 그쵸? 근데 새로 들어온 개발자가 똑같이 sum이라는 메소드를 정의했는데 그 메소드를 그 사람은 어떤 용도로 만들었냐면 summary의 약자로 만든 거예요. 예, 사람들의 급여를 그냥 출력해주는 요약해서 보여주는 summary라는 의미에서 sum이라는 이름을 써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겼어요?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 각각 다르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먼저 개발한 사람 황당하겠죠. 예, 자기 이렇게 동작하도록 했는데 걔가 실행이 되는데 엉뚱하게 뭘 써머리를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질 않고 예, 요약본을 출력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구체적인 필드에서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이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개발자들이 맨날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 변수 이름 뭐 쓸까 이거 맨날 고민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자녀가 있을 분도 있을 텐데 뭐 때문에 고민하겠어요? 이름 뭐 지을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얘 이름 뭐 지을까? 어떻게 하면 얘가 놀림 당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으면서도 예? 한자로서도 뜻이 너무 좋고 예, 외국인이 봤을 때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이름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우리 개발자들은 맨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쉽지 않은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이름의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충돌된 코드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이 코드인데요. 이 코드의 내용 뭐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도 살펴는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summary라는 의미에서 sum이라는 메소드를 정의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급여는 얼마다를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미 sum이 있는데. 예. 자, 그리고 입력값으로 자 여기 보시면 이 sum은 얘를 의미했거든요. 근데 입력값으로 그 period잖아요, 그죠? 기간 두 달 동안 예 write 이 사람이 받는 급여를 출력한다. 뭐 이 코드 자체는 아름다운 코드는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똑같은 변수, 똑같은 메소드의 로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싸움이 나죠.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회사가 점점 이제 좋지 않은 회사가 돼가면서 이제 프로젝트가 골로 가는 거죠. 그런 일은 항상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프로젝트는 언제나 실패한다. 예. 성공한 프로젝트를 본 적이 없어요. 비즈니스적으로는 성공해도 개발적으로는 대부분 실패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왜냐? 고대해지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변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약을 한 거예요. 실제로 메소드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많은 도약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도약을 해봤자요. 왜냐? 도약하면 그만큼 파워풀해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끝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핸드폰, 뭐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여러분 근무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야근하고 철회하고 똑같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지지만 결국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함수가 등장하면 함수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잠깐 행복했지만 결국에 코드의 복잡도는 유지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막장은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막장에 충분히 노출돼서 정말 이 절망감 때문에 막 골마 터지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도약 지점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도약 지점. 사실 그 도약 지점이 처음부터 보일 수가 없어요. 예, 한번 도약하면 다시 골마 터지고 그러면 도약 지점이 보이잖아요. 그럼 도약하고 다시 골마 터지고 예,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름의 충돌을 해결해야죠. 이름의 충돌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 일단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원시적이라기보다 이렇게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면 된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이 로직에서 자, sum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sum은 left, right, 즉 좌항과 우항을 도와주는 계산기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um은 직원들의 급여를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sum이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파일 안에 딱 때려박아져 있으니까 막 그 안에서 오만 가지 충돌을 일으켰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이 임시 방편 예, 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메소드 이름 앞에다가 calculator underbar sum 예, 메소드 이름에다가 employee underbar라고 적는 거예요. 자, calculator는 계산기란 뜻이고 employee는 종업원, 직원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을 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름의 충돌을 회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면 여기다 개발자 이름을 앞에다 적을 수도 있죠. 예, 옛날에 실제로 그랬어요. 칠판에다가 이렇게 칠판을 갖다 놓고 그 변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름이 맨날 충돌하니까. 너 이런 이름을 쓰면 안 돼. 우리 부서는 이런 이름을 쓰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사실은 이 프로그래밍 코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되게 사소한 문제 같지만 사소하지 않아요. 인간이 하는 일에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에서, 옛날에는 컴퓨터에 데이터라는 게 하나의 덩어리였을 거예요. 저장장치에 그냥 딱 때려 박아져 있었을 거예요. 예, 제가 편의를 위해서 약간의 과장이나 거짓말을 섞는 건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의 그 안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게 쉽지 않죠. 그냥 하드디스크 안에 그냥 파일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하기 시작해요? 그거를 분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분류의 결과가 뭐겠어요? 파일이겠죠, 파일. 그래서 파일로 파일의 이름을 만들고 그 이름 안에 데이터를 넣는 걸 통해서 그 거대한 데이터를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기죠. 필요한 파일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죠. 그쵸? 그런 장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파일이 있어서 우린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파일이 겁나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파일이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떤 일이 생겨요? 누가 저한테 파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에 저장을 했어요. 근데 이미 그 파일이랑 똑같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오버라이팅이 되죠.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러면 또 싸우죠. 싸우고 사이가 나빠지고 회사가 쪽나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죠. 예. 자, 그럼 우리가 또 도약 지점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어떤 도약 지점이 있겠어요? 디렉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디렉토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디렉토리에 있다면 파일의 이름이 같아도 같은 이름의 파일이 하나의 컴퓨터 안에 공존할 수 있죠. 예. 바로 그런 발전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랑 똑같은 일들이 코드상에서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파일의 그 변수 이름 앞에다가 접두사를 붙이고 메소드 이름 앞에다가 접두사를 붙이는 거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파일 관리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파일 이름 앞에다가 뭐 자제부, 언더바, 뭐 날짜 적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이름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름의 충돌이라는 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사실 예, 거기까지. 제가 잔소리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자, 보시는 것처럼 Calculator Underbar Right, Calculator Underbar Sum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Employee Right, Employee Underbar Sum이라고 한 이름이 생기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름이 같았던 얘들 앞에 이렇게 접두사가 붙으면서 두 개가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회피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주어진 언어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개발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또 언어 자체를 수정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개발자들은 이렇게 해결했을 겁니다. 그것과 동시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개발자들이 세상에 있었겠죠. 예, 제임스 고슬링, 어제 말씀드렸던. 또는 뭐 C를 만든 개발자분들, 예,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고민을 할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이름의 충돌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회피할 수 있을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언어 차원에서 고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용자 차원에서 고민을 받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거는 바로 언어 차원에서의 고민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